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 일곱 번째,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피스티스, 이것은 영어로 faithfulness, 또 충성스러움, 어떤 성실함을 말합니다. 또 이것을 loyalty, 어떤 충조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그 신실하심, 자기의 그 충성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럽다 또는 신실하다, 믿을마다, 믿을만하다, 이와 같은 그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충성스러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름이 그 신실하다라는 이름에 야훼라는 이름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충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을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또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충성스러우시다, 신실하시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에 의존되는 삶이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그 약속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며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 피스티스, 이 신실하심이 약 4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역경을 겪고 악인들은 다 잘되고 형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한 자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지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이 소망을 삼고 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도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이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삶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9편 1절로 2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로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베푸셨어요.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뱀은 사탄이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과 원수가 되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샘물과 같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항상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모든 환경 모든 그 역경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언약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구원의 언약을 아담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믿음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역경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인간의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길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언제쯤이나 제게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눈이 우리 참으로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그 약속의 말씀의 충성스러움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구원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 다윗처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어요. 모세는 40대에는 자기 혈기 왕성하여서 이 애굽의 바로왕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배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체력도 좋고 잘생겼고 또 뭐 지식도 풍부하니 모자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앞장서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져 가지고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바로가 잡으면 바로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광야에서 자기 뜻과 완전히 다르게 자기는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했죠. 나는 바로왕 밑에서 배운 왕궁의 지식과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인으로 권세 있는 자로 살아야지 그랬을 터인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지식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연마한 훈련도 아무런 쓸모가 없이 저 광야 건조한 땅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그냥 양치기 나면서 보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자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힘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왕궁에서 배운 백그라운드 또 왕의 권세를 자랑할까요? 그 얘기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존재의 무능함,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정말 놀랄 노자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같이 늙은 노인이 이제 몸도 허약해지고 지식도 없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거절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지팡이를 주어주시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니 너는 일어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게 그것을 거절하니까 10번씩이나 막 재앙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마지막 재앙, 무서운 죽음의 재앙,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들 또 짐승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도 다 죽게 하는 그 죽음을 맛보고서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충성스러움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는구나. 다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고. 그러니 뭐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다시 변심한 그 바로왕의 군대들이 바로왕의 군대를 데리고 뒤에서 추격해 올 때, 보통 소심이는 그 상황에서 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전날 모세는 엄청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확신의 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손을 들어 저 바다를 가리키라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드니까 거기에 막 엄청난 바람이 폭풍이 불어오면서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바다를 건넌 후에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도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막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합치게 해서 다 몰살시켜 죽었다. 이 죽게 하였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죠. 그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다.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없는데, 또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먹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모세는 그걸 신명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거하는 계획이 복을 받고 우양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산업이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충성스러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또 그 반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명령한 대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부으리니 나아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손의 천대까지 저주를 받고 그 가족이 그냥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탄을 쫓아서 죄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너무나 40년의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했던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희의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렵습니다. 뭐 인생이 결코 순탄하진 않죠.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에 빠져있고 또 여러가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나 어떤 물려받은 환경에서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좋은데 그러한 조건도 주체보다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들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광야에서 뭘 의지한단 말입니까? 그들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저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저 밤하늘에 수없이 펼쳐진 은하수, 뭐 1천억 개가 넘는 별의 군집이 모여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은하수가 또다시 이 우주 공간에 1천억 개가 더 넘게 있다. 아,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2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신앙도 없이 교회 생활도 안 하면서 악인의 삶을 살면 그들의 수명은 짧다,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무래도 우리는 그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았던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래 살고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떠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70대에 떠나더라고요. 80대에는 거의 떠나요. 그걸 보면서 아, 인생은 참 짧구나.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평탄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삼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연속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66권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충성스러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 현세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에 신실하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의 모델, 이 기도의 십자가의 모델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점심각주의 모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심령에 쏟아부어 달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품성을 물려받아서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도 신실하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주님은 충성된 종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충성되구나. 그런데 그 충성의 내용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어도 우리의 주님은 충성스럽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맥도날드에서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LA 다운타운에 와서 아침을 먹는데 웬 흑인 청년이 와가지고 좀 구걸을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좀 오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가서 제가 넘버원 에그머핀 콤보밀 커피까지 포함한 것을 오더했어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그 청년에게 얼른 제가 스마트폰에서 영어 성경을 끝내가지고 For God so world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리 찾아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쭉 읽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저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에그머핀 밀을 사서 주고 그리고 우리도 아침을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성한다는 말은 이 사전적인 뜻은 약속에 대하여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 그게 우리의 충성, faithfulness, faithful, 약속에 대하여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 방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럼 이 작은 일, 우리의 삶에서 소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 또 뭐 구걸하는 자에게 약간의 돈을 주는 것, 또 배고픈 자에게 뭐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하여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무의 준수에 있어서 견고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것. 우리 주님이 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열심히 일하여서 이것을 더 많이 이윤을 남기도록 하여라 하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 두 달란트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자기 의무의 준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견고하게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분들과. 그러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다섯 달란트를 더 주었고 또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주었고, 왜냐하면 자기의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기가 글렀어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요. 저는 산을 많이 탔습니다. 정말 골짜기도 많이 가고 도전 정신이 있어요.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맞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혼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은 더 가보고, 이 도전 정신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연과 영성 책을 써내야 되는데 이 책이 쓰기 전에는 내 생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쓰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고 도전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난 능력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님이 오니까 주여 제가 한 달란트를 잘 보존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것을 가만히 땅속에 두었느냐. 차라리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의무를 다 했어야지. 만약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막 열심히 하다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인정할 겁니다. 내가 너의 노력과 충성을 다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노력하는 것이 결코 마이너스로 되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설령 마이너스가 된대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부정적이었고 자기의 가진 능력을 다 준수하지 못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성가대 뭐 교의 반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다 사명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작은 일에 여러분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용납하실 거예요. 다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열심으로 행하면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 나의 몸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였지, 눈물로 기도하였지,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예화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뭐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뭐 그 사대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다 크고 아주 재산도 많고 뭐 문화가 발달한 곳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이 오직 칭찬만 하고 책망하지 않은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다 작고 힘이 없고
환란을 많이 겪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란과 궁핍함을 당하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칭찬하기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왜? 작고 초라하고 어려움 속에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진리를 변호하며 변증하며 살아가는 그 서머나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주님은 축복하셨고 네가 하나님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며 말씀을 지키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증했어요. 막 이단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와도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들에게 이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물리쳤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물질로 유혹해와도 다 거절하고 사람들의 숫자로 막 유혹해와도 다 거절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이 두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저 목사님 설교 잘해요 하면서 몇만 명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설교해 보세요. 설교하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설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환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충성하는 것은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만 참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충성스러우신 언약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읽고 약속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우리 하나님께 자기의 의무에 있어서 충성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